나아봤냐 바라밀 보이는가 서원을 함께 독송하면서 예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적한 스님 모시고 보현행원송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방적한 스님을 생각하면서 시 한편 함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은 모래알이 되어 눕고 바다는 메밀밭이 되어 서니 다 변하여 본모습 하나도 없건만 단청빛 찬연한 어느 대웅전 전망 한번 무릎 꿇고 앉은 부동한 사람 천년 전 안고 온 한아름 연꽃만은 지금도 처음 그대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육원장 하셨던 청화 스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언제나 광덕큰 스님을 생각하면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늘 조상과 같은 큰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이런 도량에서 광덕큰 스님의 그 법탕이 함께하는 이런 도량에서 불광법회 그 오랫동안 늘 계속 이어져 오는 법회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너무 복이 많다, 부럽다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볼때 꽃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 활짝 피어있는 꽃. 누구나 정성스럽게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하죠. 육조당경의 첫 구절에 육조 해능대사가 초청이 되어져서 만 명이나 되는 대중에게 법문하기 위해서 법상에 올라와서 앉아서 하신 첫 번째 구절이요.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맑히고 나아봤냐 바라는 법을 생각합니다. 선지식들이여. 선지식은 법문하시는 해능 스님 선지식인데, 대중을 보고 선지식들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훌륭하고 훌륭한 스승들이시요.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훌륭한 선지식이 한 분이 오셨을까요? 도를 깨달은 분들은 본 마음을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본 마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화엄경 정품에 나오는데요.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었거든요.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제 깨달음의 눈이 되신 거예요. 부처님의 눈이 됐어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 모두가 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덕을 갖춘 존재를, 이 두 가지를 갖춘 존재를 부처라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살펴봐도 다 부처님인 거예요. 얼마나 멋진 눈이에요. 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으로 보여. 육조 해능대사도 이렇게 모여있는 대중들을 보는데, 아, 다 선지식인 거야. 어떤 걸 봤어요? 곰바탕의 마음을 봤어요. 큰 스님들이 여기 법상에 올라오면 나를 지금 갈등하고 있는, 화가 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실까?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막 부끄러워요. 내 속마음을 부처님이 다 아실까? 저 큰 스님이 다 아실까? 어떻게 보겠어요? 본래 본바탕의 마음을 봅니다. 지혜와 자비 가득한 본바탕입니다. 육조 해능대사의 그 육조당론, 우리 군덕현 선생님께서 번역하시고 강의하셨던 그 육조당론이 그리고 있습니다. 무념무상무주. 우리의 본래 바탕의 마음은 무념하고 번뇌와 망상이 한티끌도 없다. 번뇌 망상이 없으니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화롭다. 우리 본바탕의 마음은 무상하니 어떤 고정된 시각이 없다.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일. 또 우리 본바탕의 마음은 머문 마음이에요. 집착한 마음이었고, 한량없이 자유롭고, 내가 누구에게 선물해주고, 내 마음속에, 아, 내가 저 친구를 도와줬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머무는 마음이 하나고, 지금 이 순간, 오직 할 뿐이다. 무념과 무주와 무상의 마음이 자기 본바탕의 마음도 그 본바탕의 마음이 부인이 있을 때에 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깨달음의 눈, 부처님의 눈이 갖추어졌을 때는 사람들을 볼 때 다 그 본바탕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받고 육조 해능대사가 선지식들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나 큰 깨달음을 얻은 조사스님들은 우리를 볼 때 바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보겠죠. 지금 고민하고 있고 화나고 있고 이거 안 봐요. 부처님으로 봅니다.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부처님. 내가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부처님.
또 내가 과거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이 다 부처님들이구나. 이리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하고,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다 생각하면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부처님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부터 만날 사람들이 아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들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환심이 나겠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도 아 오늘 불광법회에 오신 이 부처님과 같은 분들을 내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가슴이 막 뛰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마 제가 2000년도부터 해남에 미황산 주지를 했거든요. 2021년까지 가짜 조직이 2년까지 해서 21년 동안 그래도 그 주지하기 이전에 다행히 저 대장사 운문암 선방을 하고 서홍순이라고 하는 큰 어른 스님 모시고 3년째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대경사 운문하면서 할 때 이야기입니다. 겨울 동안거였는데 밀레니엄 1299년 겨울 2000년이 딱 되기 직전에 다 뭐 했는지 기억이 나시죠? 그때 저는 대경사 운문함이라고 하는 선원에서 눈 푹푹 내리는 그 산 중에 살았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20명 중에서 마음에 딱 걸리는 스님이 한 분이에요. 행동도 거칠고 말투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빨간불이 탁 켜졌어요. 아, 저 스님을 조심해야 돼요. 그 한 생각이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차를 마시는데 여러 스님 차를 마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님에게는 제일 늦게 합장을 주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나도 몰랐어요. 그 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점심 먹고 난 뒤에 산책을 하는 거예요. 포행이라고 해요. 산책을 하는데 그 스님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 이게 뭐지? 그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인식한 정도의 행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뭐지? 그리고 오후에 좌상을 앉아서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저 스님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출간이 늦게 있어요. 그러니 이 선방에 있다 보면
한 방에 10년, 20년 있다 보면 꼭 바닷가의 돌처럼 둥글둥글해져요. 산 속에 있는 돌들은 쪼빼단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의 돌들은 바닷물에 의해서 부딪히고 쪼빼단 부분이 있었지만 돌끼리 부딪혀서 아주 깨지는 아픔을 겪죠. 둥그러지게. 그래서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다 둥글둥글한 돌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철 나는 그 스님은 선방에 그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지도 않고 말이 툭툭 나오는 쫄깃한 돌인 거죠. 뭐 하는 것마다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 뭐예요? 아프죠.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저 스님은 늦게 출가하는 훨씬 더 일찍 출가하는 스님보다 번뇌가 더 많아요. 힘든 결정을 해야 돼요. 인연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더 단단한 마음으로 출가하고 또 처철 들어왔는데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스님처럼 말도 아주 선사처럼 하고 싶고 나도 행동도 저 스님처럼 물 흐르듯이 하고 싶고 이 마음은 가득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거칠은 돌인데 스스로는 내 마음보다 수십 배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입니다. 그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스님이 그전에는 옆에 있는 스님도 난 관심이 없어요. 내 공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 이 스님 덕분에 내가 여기 자리에 옆에 있는 스님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옆에 있는 스님이 부처님, 그 옆에 있는 스님도 부처님. 또 오후에 정진하는데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옛날에는 제가요 이 분별심이 힘이 가지고 그리고 또 처음 출가할 때 해인사를 갔어요. 겨울에 눈 펑펑 내리는 해인사를 갔는데 와 그쪽 홍유동 계곡이 얼마나 좋은지 절 아주 깊은 계곡이에요. 그러면서 푸르른 소나무들 위에 하얀 눈이 쌓여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때부터 소나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처음 배운 글귀가 초발심 자경문에서 보아가는 지인소고요 벽송신곡은 흰자소고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에는 수행자들이 거쳐왔고 아 그게 또 꽂혔어요. 그래서 소나무만 보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저 남도 쪽에 소나무 없는 산은 그냥 눈에 안 들어와요. 포행하다가도 앉아서 쉬는 데 있으면 소나무 밑에 앉아들어. 나도 모르는데. 다른 나무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은 밖에 나왔는데 단풍나무, 비자나무, 온갖 나무들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내가 소나무 봤던 마음보다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나무 하나 보면 아 너무 좋다 이랬는데 지금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기쁨이 막 배가 되네. 몇 배가 되겠어요. 나무를 볼 때마다 막 즐거운 행복한 마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께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랬어요. 그 스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것도 내 마음뿐이긴 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다가 스님 내가
스님한테 고백을 좀 해야 돼요. 너무 미안하다. 참여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요, 그 스님들은, 나도 그랬어요. 뭐냐면, 나한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하고 동갑내기 스님인데, 저 스님이 일찍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야, 이번에 보니까 저 스님하고 같이 선방에서 공부하게 돼서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공부가 부족한데 저 스님하고 대화 나누면 이 처철에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예요? 말 한마디 걸려고 하면 눈을 안 맞았어. 쌩콩하고. 그래서 그게 한두 번 계속 쌓이니까 어때요? 한번 걸려봐라. 언제 한번 걸려봐. 그 마음으로 석 달 동안 한 방에 타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는 사단이 나겠죠? 둘이 다 걸망두고 내려가요. 그런데 다행히 내가 마음을 바꿔서, 그 원인은 뭐예요? 저 스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늘 대웅전에 이렇게 주변이 써졌어요. 대웅전 앞에 가면 그 한문으로 글이 써진데 보면 가장 많이 써져 있는 글이 이런 글이에요. 불신보변의 시방하고. 불신, 부처님 몸은 시방, 동서남북, 하방, 후방, 상하, 시방이라고. 이게 모든 곳. 지금 바로 내가 앉아있지만, 이 앉아있는 사방에, 팔방에, 모든 곳. 모든 곳. 부처님 몸이 가득하다. 부처님 몸이 가득해. 내 사방, 팔방, 상하, 시방, 후방. 너무 길겠네. 요것만 할게. 상세 열의 일체도 과거, 현재, 미래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또한 다 부처님이었고, 현재에 만나는 사람 또한 다 그러하고, 미래에 만나는 사람 또한 다 그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들이. 광대원은 황무지. 바로 이러한 대원력이 다함이 없다. 언제나. 이제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다함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대한다. 왕양각개념한 것. 왕양, 망망한 각해, 깨달음의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바다야. 우린 깨달음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다. 바로 그런 시각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온갖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기기묘묘한, 신비한 모든 일들이, 모든 순간이 막 벌어지고 있다. 오늘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정말 신묘한 일이에요. 승용차 타는 일도 신묘한 일이에요. 이렇게 법회 앉아있는 이것도 신묘한 일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신묘한 일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부처님 시각처럼 또 해능대사 시각처럼 그런 눈을 가지면 참 좋겠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광덕 큰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 눈으로 마하, 큰 반야, 지혜로, 깨달음의 눈으로, 바람, 모든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게 해주는 거고, 뛰어넘는 거고. 내 스스로, 요즘에는, 두 가지가 큰 명상의 주제예요. 하나는 마음 챙김, 마인드폼이죠. 그 다음에 자비, 컴패션. 요 두 가지가 큰 흐름인데요. 마음 챙김은 자기 수행이고, 자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연민과 다른 사람 연민. 자기 연민은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따뜻한 마음을 내서 내 힘들고 어려운 거, 고민되는 거, 그럴 때마다 마하반야 바라는 하면 큰 지혜로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싹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다 극복하게 해주는 게 마하반야 바라는 큰 지혜로서 바로 어둠을 밝음으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중생을 부처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게 바로 마하반야 바라는 그래서 13년 전에 불광법회에 왔을 때 여기를 찾지를 못해서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할 줄 알았는데 뭐요? 마하반야다. 여기 법당에 오는데 한 20명이 쫙 줄 서서 저한테 합장하고 마하반야다. 그 순간 저 감동했어요. 아, 광덕헌 스님의 그 마하반야 바람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불광법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고 모든 순간 마하반야 바라는 감사합니다.